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남성 출연자 중에서의 에이스. 근데 이 나머지 출연자들을 다 보고 나니 이 에이스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 독보적인 1티어 영철님입니다. 아, 영철님은 피지컬적인 것도 그렇고 외모도 훈훈한데 그냥 여성분들이 좋아할 법한 모든 조건을 일단은 다 장착을 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모나지 않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면서 다른 출연자들과 대비해서 독보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 출연자들이 대놓고 이분한테 어필하는 거에는 약간 서로 눈치를 볼것 같아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돌아돌아 가다가 막상 선택하는 순간에서 선택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 기수의 여성 출연자들을 보면은 그냥 좋은 거를 대놓고 좋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출연자는 몇명 없는 것 같아요. 몇명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것 같은 그 여성 출연자는 통편집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공. 그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 영철의 인기 있음이 그렇게 막 도드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전직 수영 선수 출신인 남성들은 아 일단은 뭐 먹고 들어가요. 피지컬적으로 그냥 상위 랭커로 시작을 하는 거지. 어깨가 그냥 그 바디가 비주얼도 멋있잖아요. 일단은 훈훈해. 이 장착을 일단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노래도 잘할 것 같고 춤도 엄청 잘 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피지컬을 가져갔는데 춤과 노래를 가져가면 그냥 여성의 어필에서는 끝납니다. 다른 부분에 되게 큰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이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충분한 매력 어필이 되기 때문에 나는 솔로 23기 중에서는 단연 가장 눈에 돋보이는 남성 출연자입니다. 이런 영철님이 호감을 갖고 있는 이성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띠고 움직여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뭔가 크게 판도가 좌지우지 될것 같아요. 지금 모든 조건은 여기 다 씹어먹을 조건으로 갖고 있는데 소극적인 것 때문에 뭔가 그런 구체적인 러브라인을 못 만들어 가거나 어떤 표현 방식에 있어서 서툴러가지고 되려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역으로 묻히는 경우들. 이분은 그렇게 뭐 어리숙하거나 허당일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과 조건도 1티어인데 그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도 1티어일 것 같아요. 그냥 느껴져요. 이 영철은 관건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액션이 크게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재촉이긴 한데 지금 출연자들을 쭉 지켜봤을 때 아, 영철이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은 여성 출연자는 안 보여요. 그랬을 때또 반대로 여성 출연자들 중에서도 이 영철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거나 뭔가 어필할 것 같은 한 명이 있었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금기어가 되어 있어서 이제 없는 사람이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 영철의 되게 많은 지분도 같이 함께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수기 킬러가 맞아. 여기 나와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자기랑 엮이는 사람들 다 날려보내고 있어, 통으로.